불도 안 켜고. 켜지 마. 진진아. 이제는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익숙해져야 돼. 진진아, 너 왜 이래? 네가 왜 어둠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거야? 그 인간한테 지옥을 보여주려면 나도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니까. 언니가 저지른 일이야. 넌 끼어들면 안 돼, 진진아. 나 주워왔어? 엄마 아빠가 언니 엄마 아빠기만 하냐고. 지옥은 언니 혼자 걸어 들어갈게. 진진아, 제발 넌. 어, 도아야. 야, 아버님 어떻게 좀 해봐라. 어? 지금 벌써 막 소주 줘봐. 좀 몇 번째 지금 드신지 몰라. 왜 이래? 아, 왜 이러냐고. 동아야, 그래, 애비가. 애비가. 진주와 진진이한테는 부모를 죽인 왼수다. 아, 왜 헛소리야? 술을 대체 얼마나 드셨길래 했지? 동아야, 애비가, 애비가 진진이 부모를 죽인 인간이야.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, 아버지? 네 둘도 없는 친구 진진이 부모를, 애비가. 무슨 소리야? 아버지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주정하는 거지, 그렇지? 독하네. 주정하시면 같이 간다. 아, 무슨 말이야? 말도 걸어 해보란 말이야! 무슨 말이야, 뭐! 저 죽어! 그게 무슨 말이야, 어? 엄마? 아니, 뭔 술을 이렇게 드셨어요? 응? 아, 나쁘다 안 보이더니만 어디 가서 순 이렇게 마신 거야? 아야, 술을 마셨으면 집으로 모시고 들어갈 것이지 가게는 왜 데리고 와? 여기, 제가요, 할머니. 진주, 진진이. 얼굴도 볼 수 없는 놈입니다. 그게 자랑이야, 지금? 응? 애비가 창피하지? 나 같은 애비 자식 태어나서 부끄럽지? 알면 좀 조용히 좀 해. 아니,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냐? 응? 아니, 하씨가 왜 진주, 진진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? 동철아, 의자 좀 붙여서 아버지 좀 자게 해드려. 응, 응. 아니, 그러게야, 허겄지만은. 아니, 대체 왜 그러죠? 빨리 해. 알았어. 야, 야. 어떻게 일한다고 그래. 오늘은 그냥 집에 있자. 언니랑 나 가수잖아. 그럼 노래를 해야지. 오늘은 조금이라도 더 유명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잖냐고.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간이랑 싸우려면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미친 듯이 열심히 노래하고,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보고, 그래야 우리가 하는 말을 세상이 들어줄 거 아니야. 진진아,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? 난 네 친구인데 우리 아버지가 너희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니? 너 내 친구 아니야. 부모를 죽인 원수의 아들하고 친구를 할 순 없잖아? 그래, 나 네 친구할 자격 없어, 진진아. 그렇지만
너랑 친구 안 하는 거 정말 싫어. 아버지 대신 내가 빌게 진진아. 용서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네 친구는 하게 해주래 진진아. 응. 나 먼저 가서 내 타임 하고 있을 테니까 언니 나중에 와. 진진아. 아버지가 인간같지도 않은 짓을 했잖아. 그런 사람 자식이잖아, 나.